그런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면 2주 정도 걸리겠 거야. 이런 얘기 했어. 우리 뭐 곱셈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100만, 2천 뭐 얼마 나오는 거 봤었지. 102만이었나 뭐 하여튼. 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water by the bathtub. 뜻이 뭐니까? 욕조로 알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물하고 욕조 이런 걸 써가지고 뭐 100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것 같아. 자, 일단 내용 파악 먼저 해보면, 욕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다음 뭔 뜻이지? 보통 욕조는 2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더위 물을 담을 수 있다. 뭐 usually 뭐 이런 거 보내네. 그렇지? 담을 수 있다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Hold, keep. 뭐 can hold, 뭐 can keep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에 그럼 욕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욕조에 대해서 As for baths. 말하자면. 뭐뭐에 대해서 막요 표현 중요해. 요런 것들 학교 선생님들 문제 내기 좋아해. 욕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요런 거 어떻게 표현할 것 같니? 요런 거 지금 쉽고 하지? 이거는 뜻도 다 적어놨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확인해야 돼서 머리가 나빠서. 아닌데 이거 내거 보면 되는데 200리터를 담을 수 있다. 200리터의 물,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까? 200 liters of water 리터는 셀 수가 없다 아니 있다 있지. 단위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liters가 돼야 돼. 200야, 200야. 100. 뭐 그런 것도 얘기했던 것들 쭉 기억나면 좋을 것 같고. 욕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이런 것들 중요해. 아, usually를 사용한 게 아니구나. 얘를 어떤 시로 쓴 거구나. 어떤 욕조? 일반적인 욕조 이렇게 했네. 그 다음에 뭐 대략 뭐 이런 말도 보인다. 약 200리터네. 약 200리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 만약 네가 100만 리터의 물을 만약 10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누가 네가란 말이 생겼지. 만약 네가 10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한다면 충분히 목욕을 한다면. 아이고 충분히 말 충분히란 말 일부러 넣어놓은 거 티가 막 나지. 충분히 목욕을 한다면 쉼표. 여러분들은 어떨 것이다? 매우 엄청 깨끗해.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붙어 있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할 것이다? 목욕에 싫증이 날 수도 있다. 그럴, 자,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있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조동사 가지고 표현하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 표현하는 조동사가 뭐지? Might be, 뭐, maybe. maybe? 왜 be는 왜 붙이지? 그러네. may지, may. 그 May. 다음에, 뭐뭐에 실증을 내다라는 수어 뭐지? Be sick of. be sick of지, be sick of. 뭐뭐에, 뭐 전에도 앞에서 Tired. 나왔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기할 거냐. 100만 리터의 물은, 이제 뭐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네. 그쵸? 누구는? 100만 리터의 물은 뭐를 위해 있다 이렇게 돼 있네. 뭐를 위해 있다? 뭐를 위해 있다? 약 5,000번의 목욕. 목욕에 위해 있는 물이다. 100만 리터의 물은 있다. 뭐를 위해서? 약 5,000번의 목욕을 위해서. 5,000번의 그러니까 지금 이 5,000번의 목욕은 한번 목욕할 때이 욕조를 가득 채운다고 친 거지.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하면 200리터씩 할수 있으니까 200 곱하기 뭐 하면 200 곱하기 뭐 하면 5000 하면 뭐 나오니까 100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목욕을 5000번 할수 있는 물의 양이 뭐다? 100만이다. 별로 뭐 별로 여기 물은 이 느낌표가 있는데 별로 안 놀란 느낌이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평생 몇번 정도 목욕을 할까? 5000번 할까?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없는 거냐? 일단, 오케이. 그래서 욕조로 알아본 물이네요. 욕조로 알아본 물.
Water by the bathtub. Water by the bathtub. 오케이. 그래서 목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As for bath. as for bath. For bath. 그래서 누가 뭐 한다? normal bathtub이 뭐 한다? holds 호스. on다. what 무엇을? About about 200 liters200 liters of of water. water를. 만약 네가 뭐 한다면 어찌 뭐 한다면이네. 아, 아니네. 어떤 뭐를 한다면이네. 만약 네가 어떤 뭐를 한다면 If you take take enough enough baths baths. 한다면 to use a million liters you will be very clean but you may Be sick of. be sick of baths. 그래서 A million liters of water is for about 5,000 baths. A million liters of water is for about 5,000 baths. 오케이, 뭐 내용 파악은 특별한 거 없어. 그러니까 뭐 욕조 가지고 우리가 몇 백만 리터의 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백만 리터의 물, 1리터가 이 정도 되는데 그 백만 리터면 우리가 그 백만 리터 저뭐 마트에 전화해서 물 백만 리터 주문하면 그 물로 목욕을 5천만 5천 번 하고 그 다음에 bathtub을 몇 번? 베스터 bathtub을 몇번 채워 넣을 수 있지? 5천만 5천 번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for baths, a normal bathtub holds about 200 liters of water. If you take enough baths to use a million liters, you will be very clean, but you may be sick of baths. A million liters of water is for about 5,000 baths. 오케이. 그러면 일단 중요하겠지.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됐습니까? 오케이. As for 뒤에는 명사가 오겠지? 어떤 상황에 쓰는 거다? As for baths, as for science, as for your history study. 어떨 때 쓰는 거야? 소개? 서론? 그렇지. 뭐 소개? 주제 소개할 때 쓰는 거지. 주제 소개할 때. 뭐 다른 표현은 let me talk about baths 이런 것도 있겠지. Let me talk about baths as for baths. 그러니까 if we talk about baths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목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as for baths로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거 아주 쓸모가 있지. 그 다음에 a normal bath holds about 200 liters of water 에서는 호스. holds의 의미라든지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다음에 노멀에 대해서도 얘기 생각해 볼 거야 우리가. 노멀의 반대말이라든지 같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어바웃은 뭐말안 해도 알지. 내가 뭐 말할지 얘기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200 하면 안 된다는 거. 수백의 할 때는 뭐 hundreds of 하지. 그 다음에 200 liters of water 200 liters of water 뭐 지금은 크게 관계없긴 한데 200 liters of water는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미리 한번 생각해봐. 그 밑에 가면 나와.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200 liters of water. 2 glasses of water는 암만 길어봤자 뭐지? 2 glasses of water 암만 길어봤자 네. day. 그치. 그 다음에 if you take enough baths to use a million liters 에서 뭐 얘기할 것 같아? If to 뭐 use. if라든지 to use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enough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if you take enough baths. 그 다음에 bath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bath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할게. bath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bath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뭐 테이크의 형태는 알지? 만약라면이네 뜻이. if가 만약이 아닐 때도 있어. 인지 아닌지라는 것. 뭐 이럴 때는 뭐 do you know if he will come? 미리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알고 있니? 그가 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라는 것. 간접 의문 할때 했었어. will he come? 그가 올까? 더하기 do you know? 너 아니? 합치면 do you know? If he will come or not. 그때 if는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니까 얘 if랑 생긴 건 똑같지만 전혀 다른 if지. 하지만 얘는 만약라면이고. 그
그다음에 but you maybe 자 maybe를 뭐 마치 그냥 조동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maybe 붙여 쓴 부사가 있는 건 알지? 그때 같은 말은 probably, perhaps 아마도란 부사고 얘는 조동사야. 그다음에 basic of란 수고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a million liters of water is for about 5,000 beds. 이 문장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100만 리터의 물이 뭐 한다? 있다. 뭐를 위해서? 대략 5,000번의 목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is 있고 for가 와 있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는 거야. 왜 하필이면 전치사 for가 쓰였을까? 그다음에 a million liters of water에 대한 얘기 하겠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5,000s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 여기 s 붙이면 안 돼. 만약에 수천의 할 때는 thousands of 이렇게 하지만 여긴 딱 정해져 있는 천이니까 s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 보겠습니다. 오케이, as for bad 얘기했고 normal에 대한 얘기. normal의 뜻은 뭐다? 노멀 보통 보통의 일반적인. 그러면 뭐 같은 말 먼저 얘기할래? 반대말 먼저 얘기해. 반대말은 아마 모를 것 같고. 유니크 아닌가? 오, 그렇지. 반대말 유니크가 있지. 유니크.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반대말은 abnormal 있지. abnormal. unique. abnormal abnormal. A, B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애들도 있어. 그 중에 하나가 abnormal이야. 그러니까 뭐 특이한 이런 뜻이지, abnormal.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 유족 그렇지, usual. 이거 뭐 쓰고 있냐? usual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말이지. usual no bad 뭐 common도 있겠네. common 흔한. normal, usual, common 이런 것들. 반대말은 unique, abnormal. 그다음에 hold, keeps하고 같은 얘기지. keeps. 그다음에 about 뜻은 뭐고? 약 대략 같은 말은 around라고 했었지. around 200 liters of water. about 200 liters of water. 됐습니까? 네. 대략 약. 그 다음에 200 liters of water. 앞만 길어봤자 뭘 보고 알았어? 밑에 있는 거. 그렇죠. A million liters of water is. 그러니까 요거 a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된다는 거. 그러니까 water가 주인공이야, water. 그러니까 얘좀 이상해,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two glasses of water는 복수잖아. 그럼 여기에 liters가 복수야. 근데 liter를 주어로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한다? water water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야. water is, it is야. as for you 이어 찾아왔는데 네? as for 비슷한 말 찾아왔는데 어디? 내가 근데 이건 안 물어보네 그래서 맞아 아, as to? 그 다음에 뭐? with regard to with regard to 뭐뭐를 고려하자면. 그렇지. 좋았어. good. active student. 오케이. 그 is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for 전치사 비워놓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bout 무슨 뜻이고 약 대략 같은 말은 around 오케이. 5,000 beds.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헤이, 100만도 엄청나게 큰데 이제 이거보다 더큰 숫자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더 있지. 숫자는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헤이, 그래서 100만보다 더 100만은 큰 숫자이지만 훨씬 더큰 숫자도 있어요. 맞아. 100만은 큰 숫자이지만 훨씬 더큰 숫자들도 있다. 훨씬 더큰 숫자들도 있다. 뭐 있다란 표현이니까 우리가 뭐 그걸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얘를 주어로 쓸 수도 있고 이럴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뻔하게 보이는 훨씬 보이지. 오케이. 그다음 부분
이제 1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10억. 10억. 10억은 보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되네. 그러면 세 개마다 점을 찍어 보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점 찍고 나서 있는 숫자면 얘들이 이름을 다 붙여 놨어. 그러면 얘는 thousand, thousand, million, million, billion. 그 다음에 trillion. 여기다 동그라미 세개더한 다음에 1 하면 그게 trillion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0억은, 10억이라는 단어도 알아둬야 되지. 10억. B로 시작하는 그 단어. 10억은 뭐천 다음에 내가 동그라미 세개 했으니까 당연히 천개더 있는 거 맞잖아. 곱하기 천 하면 나오는 거야. 10억은 뭐다? 못 곱하기 뭐다 이렇게 했네. 못 곱하기 뭐다. 천 곱하기 백만이다 알고 있죠. 백만이 천 개인 수이죠. 이렇게 돼 있지만 천 곱하기 백이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생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라는 천 순서가 있어. 곱하기 백이 아니라 아, 천천 곱하기 곱하기 백만 백. 미안.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 나오고 뭐 소금 천 숟가락 뭐 요런 소금은 셀 수가 있다. 소금 셀 수가 있구나. 보여주세요. 솔 아니 솔트를 셀 수가 없다. 솔트 그레인을 셀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솔트를 셀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단위 명사 숟가락은 셀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겠지? 두 숟가락 두 스푼의 숟가락이 뭐 아니 소금이 뭐지? Two spoons of salt.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소금이 담긴 천 개의 숟가락을 갖고 있는 천체의 집을 생각해 봐라. 소금이 담긴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생각해 보려면 어떻게 되냐? 소금이 담겨 있어. 소금이 담겨 있는데 집에 그어천 개의 숟가락이 있는 천 개의 집을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된다? 1조. 1조가 되나? 1조. 가만히 있어봐. 소금이 일단 에이, 1조 어떨까 돼 있는데 이미. 아 1조는 어떨까요? 내면 그렇죠. 1조는 어떨까요? 1조는 보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아, 여기 점 찍는 건 아니지. 점을 찍어봐야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 원래 이게 아니고 이름이 있지. 1조는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사실은 이름이 있지. 1조는 뭔데, 뭔데? 트릴리언. 트리를 줄였어? 숫자는 나도 좀 약해. 트릴리언 찾아보자. 왜냐하면 영어에선 트릴리언 이런 거를 잘쓸 일이 없거든. 왜? I got trillion dollar. 와우. I'm MBU. 이게 뭐야? MB? 난 엔초비. 좋 맞네. 트릴리언. 오케이. 1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what about trillion 해야 되는데 여기는 what about 천 곱하기 뭐야 10억 이렇게 해놨네. 이 교과서에서는 뭐 어쨌든 그렇고 곱하기 15? 천 곱하기 10억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큰 숫자 또 나왔어. 하지만 이 하지만이 좀 중요하겠네. 하지만 이 하지만 처음 등장했는 이 교과서에서 이 단어 가지고도 하지만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하우에버만 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큰 숫자들도 있다겠지. 복수겠지. 복수 한두 개가 아니니까 복수로 여기에 있다는 there is다 there are다 이런 거 생각해야 There are. 되겠지. 그다음에 쭉 가다 쭉 계속 가다라는 수고가 있는데 쭉 계속 Go on. 거원이겠지. 숫자는 계속하고 숫자가 계속 가는 게 원인이 되네.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상 더큰 숫자. 그렇죠? 뭐 다음번에 알기 뭐 여기에 그래 숫자는 요거 그래서 누가 다음에 알게 될 숫자는 다음에 쭉 읽어봐. 다음에 알게 될 항상 존재할 거예요. 나는 항상 존재할 거다. 이렇게 돼 있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만보다 크다고? Bigger than a million? 오케이. 그래서 100만은 큰 숫자야. 하지만 훨씬 더큰 숫자도 있어?
1 million is a big number, but there are much bigger numbers.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얼마였더라? 10억이네. 10억은 1000 곱하기 100만이야. 10억은 1000 곱하기 100만이야. 1 billion is 1,000 million. 1 billion. 빌리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단위는 알고 봤더니 1000 곱하기 밀리언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1000스푼에 그렇죠. 1000스푼에 소금 한번 생각해 봐라. Think of 1,000 spoons of salt. Think of 1000 spoons of salt.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란 얘기는 1000스푼의 소금이 뭐다? 1 빌리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1조는 어때? How about 1,000 billion? 오케이, Trillion? 봐봐. 그렇지, 1 Trillion 그럼. 잠깐만. 1000 아, 빌리언이지, 여기. 1000 빌리언. 오케이, 1000 빌리언은 트릴리언이지. How about trillion, 1 trillion, how about 1 trillion, how about 1000 billion? 1조는 어때? 오케이,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1조란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어. 뭐 요런 거딱 해갖고 요거에 맞는 숫자가 뭘까요? 이런 거, 화살표 고르기 보는 거. 이거는 1 billion이나 아니면 1000 billion, 아니, 아, trillion이나 아니면 1000 billion이고. 그 다음에 천수판의 소금은 빌리언 또는 1000 밀리언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려 그러면 이제 1000개의 스푼이 있는 천체이지. 그러니까 1000개의 스푼이 1000개의 소금 스푼, 1000개의 소금 스푼이잖아, 이거. 1000개의 소금 스푼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곱하기 뭘 하는 거야? 100만 곱하기 1000. 여기 이 부분이 100만. 10억이지. 아, 15개네. 1000 spoons of salt잖아. 1000 spoons of salt. 요게 뭐가 됐다? 빌리언이 된 거지, 빌리언. 빌리언 곱하기, 여기 1000 houses 했으니까 이거 곱하기 1000을 해버리는 거잖아. 아,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오케이? 그 밀리언에다가 곱하기 1000 하면? 트릴리언 아니 빌리언 빌리언. 빌리언에다가 곱하기 1000 하면? 트릴리언 트릴리언 뭔가? 그래서 그럼 소금 그걸 소금에다 딱 대입하는 거야. 한 스푼의 소금은 밀리언 밀리언. 그럼 그게 1000개 있으면 1000 밀리언 또는 빌리언 빌리언. 근데 그런 집이 천체 있으면 다시 1000 트릴리언 트릴리언 또는 1000 1000 빌리언 빌리언. 오케이. 그래서 think of 천체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Think of 1,000 houses. 오케이, 모두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는? All with 1,000 a spoons of salt inside. inside. 안에 모두 1000개의 스푼. 그러니까 집집마다 스푼 1000개 꺼내가지고 하나씩 해놓고 집이 1000채가 있으면 그게 1조가 된단 말이지. 트릴리언, 1000 빌리언이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예, 이게 제일 오케이. 마음에 든다. 오케이, 훨씬 더 큰, 요 이것들, 여기에 these에 대한 얘기하겠지 뭐. 이것들보다 훨씬 더큰 숫자들도 있어요. There are numbers even bigger than these. Okay, there are numbers. Numbers은 numbers인데 어떤 numbers? Even bigger than these. 이것들보다 훨씬 더큰 숫자들도 있어요. Okay, 숫자들은 영원히 계속되고. Numbers go on forever. Okay, 그래서 원인과 결과지. 숫자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원인에서 결과적으로 So there will always be a bigger number to get to know next. Okay, there will always be a bigger number to get to know next. 다음번에 알아야 할더큰 숫자가 will be, always will be, 항상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용 파악 여기서 좀 내용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뭐 일단 bigger than million 뭐 평행 시작에서 100만보다 크다고요? 100만 커. 1 million is a big number, but there are much bigger numbers. 그래서 곱하기 1000은 billion은 1000 곱하기 million이다. 그래서 이거 생각이 뭐 어떤지 모르겠다고?
스푼 1,000개, 집에 스푼 1,000개 다 있잖아. 거기다 소금 하나 시켜봐. 그게 바로 빌리언이야. 그럼 how about 1,000 billion? How about 1 trillion? 1조는 어때? 어, 그래. 뭐 천, 어, 그러니까 천 사람들한테 다 시켜 집에 스푼 1,000개 해가지고 그러면 1조야. Yeah, there are numbers even bigger than these. 이것들보다 훨씬 더큰 숫자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얘기하는 순간 뭐 애들이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Numbers go on forever, so they will always be bigger number to get to know next.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들 한번 생각해보면, 1 million is a big number, but there are much bigger numbers. 에서 뭐 얘기할 것 같아? There are enough much There are much bigger랑 얘기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1 billion is 1,000 billion 에서는 일단 내용 파악이 중요해. 이거는 다 어휘랑 billion은 1,000 곱하기 million이다. 'Think of 1,000 spoons of salt.' 이것도 내용 파악. 뭐 'think of'란 수거 정도는 알아둬야 되지만 내용이 중요해. 1,000 spoons of salt가 뭐다? 1 billion이고 1,000 million이다. 내용 파악. 천 스푼의 소금은 빌리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ow about 하고 뭐 소개하고 있지 뭐. how about 1,000 billion. 그러니까 1,000 billion이 뭐다? 트릴리언이다라는 거. 내용 파악. 뭐 학교 선생님이 아마 알려주실 거야. 1,000 billion이라는 단어가 트릴리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뭐 think of 또 뭐에 대해 생각해보란 얘기 나왔어. think of 1,000 houses all with 1,000 spoons of salt inside. 여기서는 이제 with도 얘기를 하겠지? 그치? with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salt 못 세니까 spoons of 뭐 two spoons of 1,000 spoons의 복수. 앞에서 몇번 나왔지만 뭐 단위명사 셀 수가 있다. 1,000 spoons of salt. 앞만 길어봤자. day 1,000 liters of water. 앞만 길어봤자. 그렇지. 그다음에 yes에 대한 얘기 하겠지? 그다음에 there are 뭐 이건 중일 거다. 그렇지. even에 대한 even big 하겠지. 그다음에 these에 대한 얘기 하겠지. 여기에 this가 왜 오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뭐 it이나 this 이런 거왜 물어오는지. 그다음에 go on이라는 수거 뭐 크게 어렵진 않고 so에 대한 얘기 원인과 결과 there will always be a bigger number to get to know next 여기 to get 그렇지 to 부정사 용법 얘기하고 그다음에 get to do는 뭐라고 했었는데 혹시 get to do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게 된다. get to know는 뭐 하게 되다? 알게 되다. 알게 되다. 그러면 get to know를 한 단어로 뭐로 바꿔서 쓸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Okay, 1 million is a big number, but there are much bigger numbers. 그래서 there are에 대한 얘기. 뭐뭐들이 있다. 복수 거기 현대. Hey, 왜 그러면 is가 아니고 are지? 너무 더막더큰 숫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주어가 numbers니까 숫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난 much bigger에 대한 얘기? For even a last deal 바꿀 수 있다. 그렇죠. 훨씬 much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앞에서 했었어. Thank you very much. 많이. much money. 많은 돈. 양이 많은. 그다음에 여기는 훨씬. 오케이. 그다음에 1 billion is a 1,000 million. 내용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think of 1,000 spoons of salt. 1,000 spoon of salt 하면 안 되겠지. 치사하게 여기 S 빼놓고 만약 틀리냐 하는 사람도 가끔 봤어. 중일 건데. How about 1,000 billion? Think of 뭐뭐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Think of는 think about하고도 같다. Think about 1,000 spoons of salt. Think of, think about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그 다음에 여기 with에 대한 얘기 엄마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는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all 때문에 여기에다 뭐 바로 쓰이지는 못하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all with을 사르락 바꾸면 which
그 다음에 have일까 has일까 이런 거 조심하면 되겠지. which have. have겠지. which have a thousand spoons of salt inside. 사실 여기에 that have는 안 돼. 여기에 쉼표가 있을 때 이를 보고 계속적용법이라고 하고 나중에 계속적용법에 관계되면서 또 얘기할 거야. 쉼표가 있을 때 대시 안 된다고? 관계대명사 that은 다른 데는 말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말고 손가락질 하는 데도 이런 거 말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쉼표가 뭐 봐. 이건 나중에 할 그런 거왜 거고. 만들어놔? 이건 규칙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냥 뭐 얘가 with이 뭐뭐를 가지고 있는 애라는 뜻이다. 만약에 그다음에 쉼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 대신 너무 외국인들 이상하게 생각할까? 뭐 크게 뭐 알아는 듣지. 뭐 문법 잘 모르고 뭐 외국이니까 이해하겠지. 그 인종차별 당하겠지 뭐. 웃어서 콧물 나왔죠. 헤이, 자 그럼 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제일 먼저 배운 예는 사실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배웠지. 아직 어떨 때 아직이지? not yet. Not yet. 그 다음에 또? Did you finish it yet? 벌써?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뭐또 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 nevertheless. Wow, nevertheless까지 찾았어. Nevertheless 또. However, 그렇지. However, but. but 이런 것들. Meanwhile 뭐 이런 것들. Yet 그러나 그러니까 예시 드디어 그러나란 뜻으로도 배웠어. 뭐 there are numbers even bigger than these. 자 이거 보면 숫자들이 있다지. 숫자들이 있다. 숫자들은 숫자들인데 어떤 숫자들 더 크.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큰이지. 내가 이짓왜 했게? 관계되면서 못 넣게. 그 여기 생략된 말은 뭘까요? Which are. 그렇지. Which are there are numbers which are 오 눈치챘었어? Which are Easy. that are there are numbers that are even bigger than these. 이것들보다 훨씬 더큰 숫자들이 있다. Even에 대해서는 아까 뭐치 할때 한꺼번에 얘기했던 거고 그럼 these에 대한 얘기 디즈는 밀리언, 뭐 그렇지. 10억, 1조 대신 왔고, 디즈가 되는 이유는 there are가 왔으니까 디즈랜드. 그거하고는 아, 상관없는데 씨. 아, 근데, 아, there are가 온건 numbers가 씨, 처리했는데 괜히 말했네. these는 million, billion, trillion 대신 왔기 때문에 million, billion, trillion 대신 올라니까 여러 개 대신 올라니까 these가 와야지. this가 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these는 앞에서 소개한 세 개의 큰 숫자들보다 더큰 숫자들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this가 안 되고 million, billion, trillion 대신 세개 대신 올라오면 these고 그다음에 계속되다 go go on. on 그래서 숫자가 계속되는 게 원리에서 이런 거 비워놓고 많이 물어본다 그랬어. So 뭐 because 엉뚱한 거 너무 안, because 같이 엉뚱한 거안 되고 because를 굳이 넣고 싶다면 because numbers go on forever, 쉼표. there will always be a bigger number to get to know.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get to know next 덩어리라고 볼수 있겠네. to 부정사 덩어리네. to get to know next가 하는 짓은 형용사.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더큰 숫자는 더큰 숫자인데 어떤 더큰 숫자 다음번에 알게 알아야 돼. 할 알게 될 다음번에 깨닫게 될 알아야 할. 그러니까 넘버가 아는 거야.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할 숫자야.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아는. 할 숫자지.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지. 어떤 시는 맞지만 그래서 to get to know 거야. 우리가 알아야 할. 여기에 굳이 뭐논어 우리가 얘기 잘했네. 여기에 그러좀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더큰 숫자가 항상 존재한다. 여기도 우리가 란말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의미상의 조언 아니니까. 맞지. 만 누가 뭐 해야 할, to do의 행동을 누가 해야 할할때 의미상의 조고 of us야, for us야, for us. for us, for you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서 뭐 for you가 낫겠다. 네가 알아야 할 숫자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형용사적 문법이었고 그 다음에 get to know 뭐 하게 되다 알게 알게 되다 깨닫게 되다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이런 것도 있겠지. Realize, notice 이런 것들 알게 되다니까 알아차리는 거잖아. 근데 좀 realize나 notice는 좀 어색하긴 하다. get to know가 여기에 문장 전체 내용에서 제일 잘 어울리긴 한다. 그러니까 뭐 get to know가 알게 되던데 뭐 이런 비슷한 어휘들이 있다. 어휘 확장을 위해서 한번 해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그래서 뭐 여기에 문법적으로 크게 얘기할 게 없긴 해. 근데 내용이 꽤나 복잡하다. 그래서 숫자가 막 나오고 트릴리언 어차피 나오네. 됐어? 1000 billion trillion이다. 뭐 그런 거 나오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걸 줄겠어.